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며칠에 걸쳐서 하셨죠? 예? 6일에 걸쳐서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천사들은 언제 만들었죠? 천사들은 몇째 날 만들었어요? 예? 천사들은 몇째 날 만들었어? 목사님, 물어보지 말고 그냥 알아서 다 하세요. 천사들은 이때 만드는 게 아니요. 이거는 물질 세계고, 이건 천사들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기 이전에 천사들을 만들었어요. 근데 천사라고 똑같은 게 아니요. 하나님께서 천사도 장이 있단 말이에요. 장. 예를 들어서 미가엘, 가브리엘, 루시엘. 외경에는 많이 나오는데, 외경에 있는 건 빼고 그냥 이렇게. 이 엘이라고 하는 말은 엘로힘이란 말이거든요. 하나님. 엘로힘. 그래서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의 엘자를 따가지고 여기다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뜻은 장이란 말이에요. 장. 장. 예. 그러니까 미가엘 그러면 천사장이다. 천사장 미가엘이라 그 말이에요. 엘. 예. 그러니까 이 장이 들어가면은 과에서 제일 높은 사람을 뭐라 그래요? 과장이라 그래. 부에서 제일 높은 사람을 부장, 처에서 제일 높은 사람을 처장, 국에서 제일 높은 사람을 국장. 그러니까 이 장자만 들어가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 장씨가 좋은 성씨더라고요. 장자만 들어가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가엘 천사장은 뭐를 담당한 천사장이냐면은 군대를 담당한 천사장. 뭐를? 군대. 그러니까 육신 세계로 말하자면 뭐 같은 누구 같은 분이요? 예? 국방부 장관 같은 사람이죠. 국방부 장관. 국방부 장관. 가브리엘은 소식을 담당한 천사. 그러니까 뭔 비밀을 가르쳐주고 소식을 전해줄 때 누가 나타났어요? 가브리엘. 그러니까 가브리엘은 뭐를 담당한 천사요? 소식을. 그러니까 육신 세계로 말하자면 뭐요? 최신부 장관 같은 사람. 근데 지금 없어졌죠? 최신부 장관이. 그러니까 옛날로 말하자면 최신부 장관 같은 사람. 그러면 루시엘은 뭘 하느냐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일을 담당하는. 그러니까 육신세계로 말하자면 뭐 같은 분이요? 예? 문화공부부 장관 같은 사람. 문화공부. 그런데 여러분 뭐든지 원리는 똑같은데 영적인 세계나 육적인 세계나 원리는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를 알려면 영적인 세계에다 육신을 씌워놓으면 알고 또 그 육신 세계에 육신을 걷어내버리면 영적인 세계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세계를 알으려면 간단해. 깡패 세계에 육신을 싹 걷어내면 그게 딱 마귀 세계예요. 예. 그러니까 맨 위에 누가 있어? 두목이 있어. 그 다음에 밑에 뭐가 있고? 행동대원이 있고. 예. 그러니까 그 영적인 세계나 육신적인 세계나 똑같단 말이에요. 이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보면은 인간도 육신이 있고 뭐가 있어요? 영혼이 있단 말이에요. 육신이 있고 영혼이 있어. 그러니까 육신은 뭘 먹어야 살아요? 밥 먹어야 살지. 그럼 영혼은 뭘 먹어야 살아? 말씀 먹어야 산단 말이에요. 영혼은 육신은 호흡을 해야 살지. 영혼은 뭘 하고 살아요? 기도해야 살아. 육신은 또 운동해야 살죠. 영혼은 또 뭘 해야 살아? 전도해야 살죠. 봉사해야 산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육신은 또 뭘 이제 쉬어야 돼. 쉬. 그럼 교제해야 되고. 예. 그다음에 여기 번식해야 돼. 여기도 전도해야 되고. 그러니까 육신과 영혼은 똑같단 말이야. 그 원리가. 뭔 말인지 어떻게 알아듣고 있는 거요? 못 알아듣고 있는 거요? 예. 그러니까 육신과 영혼은 똑같단 말이야. 이렇게 똑같아. 그 원리가 똑같단 말이야. 그런 것처럼. 자, 그런데 이제 저런 상태에서 각자가 이제 괜찮게 있었는데 이 루시엘이라는 천사장이 아주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역할은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육신 세계에도 보면은 그냥 일반 사람은 그냥 앉아도 성가대는 뭐를 입혀? 가운을 입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냥 앉혀도 여기는 계단을 두고 가운 입히고 조명빨 비춰주고 여기 중요하니까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이 몰라서 성가대를 안 하지 알기만 하면 전부 다 성가대 들어가야 돼. 몰라서 그러지. 알기만 하면은. 그런데 이 루시엘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다 보니까
뭔 마음이 들어갔느냐? 교만한 마음이 들어가 버렸어. 뭐가 들어가요? 교만은, 교만은. 그래가지고, 마귀란 놈은 한마디로 어떤 놈이냐? 교만한 놈이요. 어떤 놈이라고요? 교만한 놈.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한마디로 어떤 분이냐? 반대가 뭐요? 반대로만 얘기하면 돼. 겸손하신 분이요. 겸손. 그래가지고 마귀가 왜 하나님만 영광을 받아야 되느냐? 나도 영광을 받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자기 자신을 높여버렸어. 그게 어디에 나오느냐? 이사야서 14장 12절이 아니라 한번 보세요. 이사야서 14장을 한번 보세요. 이사야는 찾기가 좀 쉬우니까 이사야서 14장. 이제 마귀가 타락하는 그 하나의 원리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 찾았어요? 예, 12절부터 큰 소리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표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가만히 있어봐.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가 누구요? 하나님이죠. 하나님하고 뭐 하리라? 아이고 주여. 지가 뭔 주제에? 피조물인 주제에 누구하고 비기려고 그래? 창조주하고 비기리라. 그러니까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그러니까 마귀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떤 놈이요? 교만한 놈. 교만하다가 지 스스로 구덩이에 빠져버렸느냐.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한마디로 어떤 분이요? 겸손한 분이요. 겸손한 분. 자, 그러면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의 겸손함이 그냥 나와요. 빌립보서 2장 5절로 넘어가 봐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또박또박 있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오. 가만 아까 마귀란 놈은 지가 뭐였어요? 피조물이었어. 피조물인데 지가 교만해가지고 누구하고 비기려고 그래? 하나님하고 비기려고 그래.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하고 원래는 뭐요? 동등이요. 동등.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를 뭐 했어요? 비었어. 비어가지고 낮아져서 죽기까지 복종하고 순종했으니. 자, 그렇게 나갑니다. 자, 다시 거기를 다시 봅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도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어떻게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며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보면 마귀란 놈은 피조물인 주제에 지가 계속 눕혀가지고 하나님하고 막 먹으려다가 음부에 떨어져 버린 놈이고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하고 뭔데? 본체시고 동등인데 자기를 낮춰서 죽기까지 복종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마디로 겸손하셔서 주님이 높여주신 분이고 마귀란 놈은 한마디로 지가 교만해가지고 음부에 떨어진 놈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누시엘은 뭐요? 피조물인 천사장의 하나였어요. 근데 교만해가지고 사람들이 자꾸 뭐를 착각하냐? 이 세상을 무슨 음양론으로 해서 낮이 있으면 밤이 있고 에? 선이 있으면 악이 있고 뭐 산이 있으면 바다가 있고 뭐 플러스가 있으면 마이너스가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무슨 음양이 일치하는 줄로 아는데 그건 잘 모르는 거예요. 원래 그게 아니고 하나님하고 마귀하고 예수님하고 이렇게 동급이 아니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요? 창조주시고 마귀는 피조물이고 겜이 안 되는 거예요. 공존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은 빛과 어두움이 싸우는 줄 알아. 아니요. 잘 봐. 빛과 어두움은 싸우는 게 아니고 빛이 오면 그냥 어두움이 물러가는 거요.
그걸 몰라, 사람들이. 빛과 어둠이 싸우는 줄 알아. 아니요, 그거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빛과 어둠은 싸우는 게 아니고 빛이 오면 그냥 어둠이, 빛이 오니까 예를 들어서 야 물러가지 말자, 우리가 물러가지 말자 그럽니까? 안 물러갈 수가 없어. 빛만 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둠은 그냥 물러갈 수가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서 어둠이 오느냐? 이렇게 오면 어둠이 와. 빛이 없어지면 어둠이 오는 거예요. 빛과 어둠이 싸우는 게 아니고 빛이 없어지면 어둠이 오는 것이고 빛이 오면 어둠은 그냥 물러가는 것이지 싸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이 세상에 비추는 뭐라? 빛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빛을 사랑하고 빛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빛보다 뭐를 더 사랑해? 어둠을. 그러니까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말씀 안에 거하고 빛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어둠은 그냥 물러가는 줄 믿습니다. 싸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공존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빛과 어둠은 싸우는 게 아니요. 예. 빛이 없어서 문제지 빛만 오면 어둠은 그냥 자동으로 어떻게 물러가게 돼 있는. 무슨 마귀가 세거나 귀신이 세거나 그게 아니요. 그리스도의 빛이 오면 그냥 그것들은 자동으로 어떻게 해요? 물러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잘 성경을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에 가다 보면 거라사 지방에 뭐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그러니까 귀신이 가지 말자 가지 말자 그랬어요? 아니요. 그 말이 떨어진 것과 무섭게 귀신들이 우리를 이 지방에서 보내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돼지에게 돼지 그러면 가라. 그러니까 돼지 속으로 들어가서 돼지를 다 몰살시키죠. 그러니까 그것들이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요. 중요한 거는 잘 들으세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원리를 여러분이 하나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병과 병균과 우리의 저항력이 언뜻 보면 싸우는 것 같지만 사실은요. 내가 건강이 약해서 병드는 거죠. 건강하면 병은 안 끝도 아니요. 내가 건강이 약해지니까 병이 강해지는 것이지 내가 뭐만 하면 건강만 하면 저항력만 강하면 병균은 그까짓 거? 한 것도 아니라 내가 병균을 때려잡을 건강이 없어서 병 걸리는 것이지 병균이 세서 병 걸리는 게 아니라 이 말이야. 허허 이 뭔 말인지 이걸. 이 뭔 말인지를 알아들어야 되는데 제가 지금 꼭 절벽에다가 설교하는 것 같아요. 절벽에 서서 그냥 설교하는 것 같아요. 예. 이 원리를 깨달으면요. 그냥 아 그거다 이렇게 해서 팍 깨달아야 되는데 다시 얘기합니다. 빛과 어두움은 싸우는 게 아니라니까. 예. 빛과 어두움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어두움이 아무리 강해도 상관없어요. 뭐만 오면. 그럼. 그럼. 빛이 오면 어두움은 그냥 물러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예요? 빛이 없는 게 문제죠. 네. 산이 높아서 문제예요? 넘어갈 힘이 없어서 문제죠. 바다가 넓어서 문제예요? 수영해 갈 건강이 없어서 문제죠. 문제는 문제가 아니다. 해답만 있으면 문제는 안 끝도 아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해답 없는 문제는 또 없거든? 그러니까 문제 없는 문제는 없는 거예요. 까지가. 네. 다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럼. 저는 사람들이 뭘 모르냐면 어려운 것과 없는 것을 구분을 못해요. 여러분 해답이 어려운 것이 해답이 없는 건 아니에요. 해답이 어려워서 그러지 해답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해답이 없는 문제는 없다니까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해답이 없는 문제는 없어. 해답이 어려운 것뿐이지.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 세상에 불치병은 없습니다. 네, 불치병은 없어요. 다만 고치기 어려운 병이 있는 것이지. 못 고치는 병은 못 고치는 병이 있다는 거하고 못 고치는 병이 없다는 거하고는 굉장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뭔 말을 알아들어야 되는데 네. 해답이 없다는 거하고 해답이 어렵다는 건 다른 거단 말이에요. 네. 해답이 근데 사람들은 어려우면 뭐라 그래? 네, 그거 아니라니. 해답이 없는 문제는 없다니까. 네. 이 세상 원리가 그렇단 말이요. 해답이 없는 문제는 없다. 시작. 해답이 없는 문제는 없다.
그런데 사람들은 왜 해답이 없다고 그러냐? 해답이 어려운 것을 해답이 없다고 그러니까 그래. 그러니까 그 원리로 적용을 하면 이 세상에 못 고치는 병은 없다. 할렐루야. 다만 고치기 어려운 병이 있는 것 뿐이죠. 요즘에 뭐 사스나 암이나 당뇨나 다 고쳐, 다 고쳐, 다 고쳐. 근데 다만 어려운 것 뿐이지. 어려운 것 뿐이죠. 세월이 지나고 연구하면 언젠가는 다 고칠 수 있을 거예요. 저 문제다. 근데 또 내가 하나 힌트를 내가 드리죠. 내가 무슨 의학의 전문가는 아니니까 힌트를 하나 드리죠. 성경에서 요걸 깨달으면 여러분이 굉장히 도움이 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뭔 병이 걸렸어요? 죽을 병이 걸렸어요. 히스기야가. 그래갖고 선지자가 죽는다 그랬어.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이 죽는다고 하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죽어야 돼. 그런데 히스기야는 포기하지 않았어. 하나님이 죽는다고 하는데도 포기하지 않고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팍 기도합니다. 눈물로 기도해. 내가 얘기했죠.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막 눈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저의 생명을 살려주리라 해가지고 이사야 선지자가 다시 와가지고 어떻게 해서 그 병을 낫구죠? 어떻게 해서 히스기야 병을 낫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무식이 충만한지 알겠죠? 무화과를 갖다가 으깨서 상처에 놓으니까 나와버려요. 내가 지금 뭔 얘기하려고 그러냐? 히스기야가 뭔 병이 걸렸다고? 죽을 병. 근데 뭘로 나섰다고? 무화과는 이스라엘에서는 뭘로 쓰는 나무인 줄 아세요? 그게? 가로수요, 가로수. 그냥 가로수가 쭉 놓여있는 게 다 무언 나무요, 그게? 무화과 나무요. 하하, 제가 지금 뭔 얘기하려고 그러냐? 죽을 병 같은 큰 문제도 해답은 길거리에 쫙 깔려있다, 이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흔아홉 고개를 넘어. 백년 묵은 여우가 수영을 하는 호수를 지나 가파른 절벽에 핀 꽃을 따다가 너 어머니 옆에 놓으면 나을 거다. 그래. 꼭 그래. 우리나라 전설을 보면. 그런데 잘 생각해. 아흔아홉 고개를 언제 넘어서 백년 묵은 여우가 있는 호수를 어떻게 지나서 가파른 절벽에 있는 꽃을 따다가 이거는 답이 없다. 그 말이야. 그 의도가.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성경 문화는 어떠느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손을 얹고 기도할지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리라. 아멘. 그거 보세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항상 해답이 어디에 있다? 손에 있어, 손에. 내 손이 닿는 곳에. 이게 엄청난 힌트란 말이요. 네. 기독교는 해답이 먼데 산을 넘고 바다 건너 뭐 물을 건너 이런 데 해답이 있는 게 아니라 내 손이 닿는 그곳에 해답이 있어요. 주여 깨닫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이 무슨 문제를 가졌든지 간에 문제의 해답이 막 저 북한에 있는 것도 아니고 미국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내 손이 닿는 그곳에 하나님은 항상 해답. 그렇다면 제가 볼 때 뭐 당뇨나 고혈압이나 암이나 이까지 거 간단하게 고치는 방법이 길거리에 있어. 길거리에. 제가 성경의 원리로 봤을 때 에? 어디에 있다고? 길거리에. 근데 사람들이 아직 그거를 못 찾은 것 뿐이에요. 해답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조금 더 얘기를 구체적으로 해보니까 길거리에 있다는 말은 당뇨는요 밥 먹고 계속 걸어다니면 안 걸리는 거예요. 그런 거 알기나 하세요. 잘 먹고 운동 안 하니까 당뇨 걸리는 거예요. 잘 먹고 운동 안 하니까 당뇨 걸리는 거예요. 먹고 계속 걸어 땀을 쫙쫙 흘릴 때까지 걸어보세요. 그러면 안 걸리는 거예요. 여자들 골다공증이 왜 걸리는 건 줄 아세요? 뭐 칼슘이 부족해서 골다공증 걸려? 안 그래. 칼슘이 부족해서. 그러면 미국 사람은 골다공증 많이 걸렸거든요. 그런데 칼슘은 무지하게 많이 먹거든요. 그런데 왜 잘 먹는데 왜 골다공증이요? 먹어서만 낫는 게 아니라 칼슘을 먹었으면 그 놈을 몸에서 땡겨야 되는데 그냥 다 나가버려. 왜? 운동 안 하니까.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네 이마에 땀을 흘리고 밥을 먹어라.
그게 나는요, 처음에 그 말을 들을 때는 좀 섭섭하더라고. 아니, 하나님까지 거 좀 선악가나 먹었다고 그래? 편하게 사는 꼴을 못 보고 이마에 땀 흘리고 살아라 그랬을까? 나 좀 그랬었어. 그런데 가만히 알고 보니까 사람들이 인지 알았어. 인지 알아가지고 땀을 안 흘리면 안 된다는 걸 알아가지고 운동은 안 하고 전부 사우나실에 들어가가지고 막 모래시계 뒤집어 가면서 막 그 뜨거운 데서 막 인상을 팍! 쳐가면서 아니, 그렇게 뜨거우면 나가지 왜 앉아 있어? 뭐 하느라고? 그 봐, 결국 성경대로 살으려고 그러는 거야. 그런데 너 더 신기한 건요, 땀이라고 똑같은 땀이 아니고 운동에서 흘리는 땀하고 사우나에서 흘리는 땀하고 그냥 식은 땀하고는 또 땀이 다 다르다네. 그게 제일 좋은 게 뭔 땀이요? 그럼. 예, 그러니까 성인병은 길거리에 치료약이 있어. 예, 오늘 빨리 나가서 예배 마치고 부지런히 뛰세요, 길거리를. 예, 그러면요, 길거리에 해답이 있다니까. 그 다음에 이미 걸려버린 거는 걸린 것도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여러분 이 말을 꼭 좀 믿으시기를 바라요. 사람들은 또 뭔 실수를 하느냐.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 말을 안 믿어.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 말을 믿으세요. 그냥. 네. 할렐루야. 아멘. 믿고 기도해봐. 믿고 기도해봐. 그냥 믿고 계속 기도해봐. 근데 사람들이 왜 그 말을 안 믿냐?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 말을 자기가 어떻게 해석하냐면 손을 얹은 즉 금방 나으리라 이렇게 해석을 해. 여러분 성경은 나으리라고 그랬지 금방 나으리라고는 안 해서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 아 믿고 기도해봐.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는 안 믿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 믿고 천당 간다는 건 믿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에? 아니 그것을 못 믿고 어떻게 저것은 어떻게 믿어? 이것을 믿을 때 저것도 믿는 것이지. 왜 신유가 중요하냐? 잘 들으세요. 신유가 그까짓 거 병이 났으면 어떻고 아프면 어때요? 그러니까 살면 어떻고 죽으면 어때요?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중요하지 않다고 보면 별로 또 아니요. 영혼이 구원받는 게 중요하지. 그런데 신유가 왜 중요하냐? 신유가 사실화 되어질 때 내 구원도 사실화 되어지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이 말씀은 되고 저 말씀은 안 되고 그래? 말씀은 다 돼야지. 그렇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병 낫고 안 낫고는 그 별로 중요한 게 아니야. 다만 신유라는 사실이 사실화 되어질 때 내가 구원받는다는 사실도 사실화 되어지기 때문에 중요한 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신유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볼 수 있는 하나의 현세적 증거가 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지. 그러니까 뭐 좀 아프면 어떻고 뭐 좀 건강하면 어떻겠어. 물론 뭐 그것도 안 중요한 건 아니지만 구원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래서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해답은 항상 가까이 있다. 이거 꼭 잊지 마세요. 네. 꼭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해답은 뭐 절대 하나님은 뭘 숨겨놓는 하나님이 아니요. 가까이 두시지. 근데 다만 그게 뭐해? 안 보여서 그래. 안 보여서. 그럼 왜 안 보여? 순종할 때 보이는데 불순종하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기도할 때 보이는데 기도 안 하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아 죽이려고 모리아 산에 올라갈 때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는 틀림없이 누가 죽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 이삭이.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은 걱정하지 마라. 산에다 뭐를 예비해놨어? 양을. 그런데 올라가서 다 쌓아가지고 이삭을 찌르려고 할 때까지 그것이 보였어 안 보였어?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있었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눈을 가리기 때문에. 그럼 언제 이 눈을 열어줘? 순종할 때. 그러니까 참 믿음의 사람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하고 차이가 뭐냐? 믿음의 사람은 감추어진 것을 봐.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감추어진 것은 안 보이고 보이는 것만 봐.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삶이 뻔해 그냥. 왜? 보이는 것만 보니까. 그러나 믿음의 삶은 삶이 무궁무진해. 왜? 안 보이는 것이 보이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오. 그러니까 있으면 어떻고 없으면 어때요? 보이는 건 별거 아니거든. 보이지 않는 무궁무진한 세계를 보기 때문에. 뭘로? 믿음으로. 그러니까 그 무궁무진한 세계가 보이는 건 오직 뭘로 보이는 거예요? 믿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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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순종할 때 보여. 히스기야는 뭐 할 때 보였다고 답이? 기도할 때.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나가지고 광야에서 죽게 생겼잖아요. 목말라서. 그러니까 막 방성 대고 가고 울면서 기도할 때 뭐가 터져버렸어요? 샘물이.
샘물이 막 아흔아홉 고개를 넘어가서 터진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듯 해답은 항상 내 주변에 있다. 이 말 한마디만 여러분이 잘 깨달아도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해답은 먼 데 가서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해답은 항상 내 손이 닿는 곳에 해답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기독교요. 막 산 넘어 바다 건너 그건 불교고 거기는 가봐야 없어 해답이. 그 얘기는 해답이 없다 그 말이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자, 그래서 한마디로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창조주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마귀란 놈은 피조물인데 교만해가지고 타락해서 된 놈이다. 그러니까 마귀는 한마디로 어떤 놈이요? 교만은. 예수님 한마디로 어떤 분이요? 겸손. 자, 그럼 보세요. 마귀가 역사하는 사람은 한마디로 어떻게 죽었어요? 교만해지죠. 예수님이 역사하는 사람은 한마디로 어떻게 되겠어요? 겸손해지죠. 그렇죠. 바로 그래서 은혜 받으면 자꾸 뭐 해져요? 겸손해져. 자기를 자꾸 낮춰줘. 낮춰. 자기가 알아서 자기를 자꾸 낮춰. 근데 마귀 들린 사람은 한마디로 뭐 해? 자꾸 교만해져. 교만해져. 그러니까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잘 보세요. 겸손하면 행복하고 교만하면 불행합니다. 시작. 겸손하면 행복하고 교만하면 불행합니다. 그냥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행복하고 마귀는 항상 불행해. 마귀는 대사 둬도 불행한 놈이고 예수님은 대사 두셔도 행복한 분이요. 왜 그러냐? 잘 들어보세요. 자, 이거를 가정에다가 접목을 시켜봐. 여자가 겸손하면 낮아졌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누가 높아져? 남편이. 그러면 행복하지. 아우 세상에. 나 같은 것이 뭔 복이 많아서 저렇게 훌륭한 신랑하고 산대. 너무나 감사하지. 나는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어. 근데 신랑이 대고 내 당신 오세요. 여보 밥 좀 줘. 네 알았어요. 여보 미안하지만 물 좀 떠주쳐. 네 하고 내가 발을 못 씻었는데 발 좀 씻게. 아우 그럼 여보 벗으세요. 막 그 행복해. 왜? 내가 높은 남편을 섬기면서 사르니까. 할렐루야. 그 행복해. 근데 내가 교만해. 비극은 거기서 시작이 되는 거야. 아우 내가 미쳤지. 그때 미스터 김한테 갈 걸. 내가 저 썩을 놈 만나가지고 이러고 살아야 되는 거야. 응? 그리고 퇴근하는 딱 순간 골드백이 싫어. 거기다 대고 여보 밥 줘. 나 밥 안 먹었어. 아이고 효자 났네. 효자 났어. 아니 지금 몇 시인데 밥도 안 먹고 들어와요. 지금 먹고 들어오지. 여보 나 물 좀 떠줄쳐. 허허. 아니 손이 없어 발이 없어. 다 지금 떠먹어요. 여보 내 발 좀 시켜줄쳐. 아이고 내가 콧구멍이 두 개라 숨 쉬어. 왜 똑같은 상황인데 에? 똑같은 상황인데 하나는 행복하고 하나는 불행하죠. 사람들은 그걸 몰라. 사람들은 그걸 몰라. 내가 무슨 누구를 아니 그러면 잘 생각해봐. 그러면 누구 만나면 여러분이 행복하고 응? 어떤 신랑 만나면 행복하겠어? 응? 옛날에 뭐 애인이라는 TV 프로그램이 있었대요. 애인이라는 TV 프로그램. 그 유동근 씨하고 뭐 황신혜 씨하고 뭐 옛날에 뭐 있었다가 헤어졌는데 뭐 어떻게 막 타락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아닌 것도 아니고 그냥 외줄타기하던 멋있는 그 이렇게 갔대. 그거를 본 모든 한국 여성들이 다 이렇게 생각했다네. 저런 애인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 네? 네, 저런 애인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러면 그래가지고 모든 여성들이 생각하기를 참 유동근 씨 같은 분하고 사는 여자는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그 부인은 그렇게 행복할까? 꿈에서 깨세요. 여러분이 겸손하면 가정이 행복할 거고 여러분이 교만하면 천하 없는 사람 붙여다 대도 행복 못할 뿐더러 그렇게 좋은 남자가 여러분을 쳐다나 보겠어? 아니 상식적인 얘기지. 그렇잖아요. 내가 그 남자를 좋아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남자가 나를 좋아하는 것도 중요하지. 내가 높여보면 그 남자는 내려보겠냔 말이야. 자기도 높여보지. 꿈에서 깨세요. 오죽 하나님이 알아서 여러분 신랑 붙여줬겠어. 네? 내 수준도 알아야지. 아이고 주제 파악들 못이요. 여자들 나 참 웃기지도 않아요. 아이고. 아이고 목사님 제비는 나한테 잘해줘. 야 이 등신아 제비가 등쳐먹으려고 잘해주지 뭐 잘해줘서 잘해줘 이래. 아이고 여자들 저 어리숙해가지고 아주.
자, 직장을 갔어요. 겸손해 보세요. 아이고, 감사해라. 나 같은 것이 뭐라고 이렇게 직장에서 일 시키고 월급 주고, 아이고, 감사해. 이것 좀 물 좀 떠다 줘. 네. 저것 좀 해줘. 네. 아이고, 막 행복해. 근데 내가 교만해 보세요. 내가 이거 돈 몇 푼 받고 이런데 썩을 사람이 내가 이거? 아니, 진짜. 어이, 물 좀 떠줘. 아니, 내가 무슨 다방 아가씨요? 물 떠다 달라고 해? 다 지금 떠먹으세요. 이것 좀 해줘. 아이고, 각자 하세요. 어디 간식 먹어 쌌네. 잘렸대야. 목회자도 그래, 목회자도. 내가 볼 때 목회자도 겸손하면 행복해. 아이고, 나 같은 것이 뭐라고? 이러면 이렇게 와서 다 은혜 받고 그러나? 할렐루야. 이렇게 행복해. 응? 그런데 내가 교만해 보세요. 내가 교회 몇 명 놓고 말 이거 목회할 사람이 내가 이거? 그럼 벌써 거기서 불행이 싹이 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하면 뭐 하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요, 진짜 가진 것이에요. 내가 한 번은 구역장 성경 공부를 하다 물어봤어요. 여러분, 예수님 좋아요? 나빠요? 그랬더니 다 좋대. 그래요? 예수님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다 사랑한대. 그런데 그러면 꼭 예수님 같은 총각이 있다면 결혼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도 안 한대. 왜? 얘가 예수님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구주 주님으로서는 100점인데 신랑으로는 0파이요. 왜? 한 번도 주님은 월급 받은 적이 없어요. 생활 대책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예수님은 진짜 결혼을 안 하시기 잘했지, 만약에 주님이 결혼했으면 사모님한테 맨날 머리 끄댕이 잡혔을 거예요. 네? 언뜻 보면 말은 멋있지만 자세히 보면 진짜 김사과 특한 방랑기예요. 예수님 말이 얼마나 멋있어요. 공중 나는 새도 깃들 곳이 있고 여우도 굴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느니라. 바바바바. 성경을 좀 더 깊이 보세요. 주님 옷 갈아입었다는 소리 보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 계신 곳에 들어갔다 뛰어나온지라, 이는 저가 예수님께서 옷을 갈아입고 계셨기 때문이니라. 이런 구절 봤어요? 내가 잘은 몰라도 한 벌 가지고 그냥 3년 디딧다 입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제자들 보내면서 또 하시는 말씀이, 여행을 위하여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라. 네. 예수님 돌아가실 때 뭐 형제들이 재산 싸우는 거 봤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그래서 진짜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신 분은 예수님 한 분입니다. 여러분은 죽으면 뭐라도 남겨놓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 아무것도 남긴 것이 없어요. 옷 하나 있는 거 찢어서 군병들이 나눠가지고 버리고. 그러니까 알몸으로 와서 알몸으로 가신 분은 예수님 한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러면 그렇게 어려우면서도 그 여유는 뭐며, 비교를 해보면 예수님에 비하면 여러분은 재벌이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그러면 그 어려운 예수님도 그 여유를 갖고 사는데 여러분은 재벌인데 왜 맨날 죽는 소리요? 예수님이 제자들도, 베드로야, 너 어디서 돈 좀 융통 못 해오겠냐? 돈 없어서 골치 아프다. 그럽니까? 안 그렇잖아요. 그렇게 어려우면서도 그 여유는 뭐며, 여러분은 그렇게 있으면서도 그렇게 쪼들리는 건 뭔가?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을 내가 솔직히, 부자라는 말은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빚 많다 그 말이야. 우리나라 부자는 빚이 많은 게 부자야. 우리나라는. 외국은 내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정주영 씨고 뭐 이건희 씨고 제 아무리 큰 우리나라 기업도 부채율이 200% 밑으로 들어오는 것이 그렇게 어렵대잖아요. 그러니까 자산이 10조면 빚은 몇 조라는 거예요? 20조. 그러니까 전부 나라 돈 빌려다가 사업하고 이웃 남겨서 같이 먹고 사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일 부자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부자요. 왜? 가진 것도 없지만 뭐도 없으니까. 적어도 우리는 마이너스는 아니잖아. 맞아, 뭔 말인지 알아듣나 보려고서.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적어도 뭐는 없었어요? 빚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자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음의 문제다. 겸손하면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마귀는 한마디로 어떤 놈이냐? 마귀는 교만하고 그 다음이 욕심이에요. 한없는 놈이에요. 욕심. 결국 마귀란 놈이 이렇게 하나님의 자리를 넘본 게 뭐예요? 욕심이요. 지 주제 파악을 못한 욕심. 분수를 모르고 욕심을 낸 거예요. 제가 거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는데 모든 망하는 사람은 욕심 때문에 망한다. 시작. 그러니까 누가 망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욕심 부렸다. 누구한테 넘어갔다. 마귀한테. 그 마귀의 욕심의 속성을 닮아서 망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욕심 반대는 뭐예요? 에? 욕심이라는 건 뭐죠? 에? 다 가져도 될 것이고 안 될 것이고 상관없이 다 가지려고 하는 걸 욕심이요. 그러면 주어도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모르고 막 주는 걸 뭐라고 그래요? 에? 그렇지. 구제. 내지는 구제라고 하는 표현보다 더 좋은 표현. 에? 베푸는 거. 그렇지. 베푸는 것보다 더 좋은 표현. 나눠주는 거. 그렇지. 계속 비슷한 말만 나오네. 사랑. 그렇지. 사랑을 실천으로 옮기면 선행. 아, 이거 비슷비슷한데 그걸 뭐냐? 희생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이 욕심이 이 욕심에서 나오는 게 과거든요. 과 지날 과. 과식, 과속, 과로 이게 다 마귀 속성이에요. 여러분 간단한 것 같지만 인간은 마귀에게 왜 졌냐? 욕심 때문에 졌어. 뭔 욕심? 식탐 때문에. 먹을 것 잘못 먹어서 진 거예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뭐를 먹으면 안 돼? 선악과를 먹으면 안 돼. 딴 건 다 먹어도. 그런데 참 인간이라는 건 묘한 게 먹지 말라는 것이고 먹고 싶어 이겠고. 선악과를 먹으면 안 돼. 근데 제가 한번 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우주 만물 속에 하나님의 속성이 드러나는데 하나님이 선악과라고 하는 나물의 과일을 하나를 열게 했을까? 여러 개를 열게 했을까? 본 적은 없지만 우리가 추론을 할 때 하나를 열게 해? 내가 그냥 짐승하고 얘기하는 게 낫겠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지구상에 과일나무가 하나 열리는 나무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하나라고 대답을 해요? 에? 하나도 있을 수 없는 대답을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째째하게 하나 딸랑 열게 하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감나무건 배나무건 사과나무건 보세요. 가지가 찢어지게 열려.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은 확 끊으신 분이라 그래요. 그래서 하확근이라고 저는 하나님 별명을 지어드렸어. 하나님은 참 확 끊으신 분이다. 마귀란 놈은요. 마귀는 마째째라고. 하확근 마째째.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으면 우리가 뭐 해져? 확근해져. 마귀를 닮으면 째째해지고. 그러니까 벌써 저 사람 속성이 누구 닮아가는지 알죠? 어떤 나무든지 보세요. 과일 하나 열리는 나무는 없어요. 많이 열리지. 그러니까 선악과도 틀림없이 많이 열렸을 거예요.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그 많은 선악과 중에 그까지 거 하나 먹으면 어떻고 안 먹으면 어떻겠어요? 어차피 놔두면 또 뭐 할 건데? 떨어질 건데. 그런데 하나 먹는 거나 안 먹는 거나 아무것도 아닌데 요걸 먹은 것이 온 인류를 죄악 가운데 빠뜨려버리고 말았어요. 제가 거기서 깨달은 게 있어요. 죄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파괴력은 대단하다. 시작. 그걸 깨달아요. 죄는 별것 아니여. 그러나 파괴력은 대단하다. 그래서 에덴의 행복을 다 깨버렸어. 사람에게 사망이 왕노릇하게 해버렸어. 온 우주가 저주 아래 놓이게 만들어버렸어. 그걸 오늘 여러분 가정에다가 대입을 해보십시오. 내가 짓는 죄는 별것 아니여. 그까지 하나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이여. 그러나 그 파괴력은 대단하다.